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일 송서울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현장은 영종도에 공급 예정인 운서 2차 SK뷰 스카이시티라는 현장인데요. 7월 오픈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약간 변동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투시도가 나와 있는데 더 커진 운서역 생활권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운서 2차 SK뷰가 되고요. 7월 오픈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 계열을 살펴보기 전에 경기도 대부분이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노란색 부분이 조정 대상 지역인데 오늘 살펴볼 현장은 네,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6.17 대책 규제 지역 지정에 따른 분양주택 잔금 대출 주택담보비율 적용. 그래서 규제 지역 지정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은 9억 이하는 50%가 적용이 된다.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업 개요를 살펴보면 대지 위치가 인천광역시 중구 은남동 그리고 대지 면적은 16,000평 그리고 아파트 909세대 네, 제법 뭐 대단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 영종도에 위치한 네, 현장 지도가 나와 있는데 거의 영종도에서 한 가운데 부분에 딱 하고 자리 잡고 있네요. 그래서 인천대교, 영종대교, 나중에는 제3연륙교가 청라에서 예정되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확대된 지도를 보고 있는데 흐리기 때문에 다른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징 몇 가지를 보니까 운서역 생활권이다. 그리고 SK 브랜드 타운이다. 왜냐하면 1차가 작년 10월에 공급됐기 때문에 1, 2차가 거의 붙어있거든요. 그리고 하늘고, 국제고, 과학고 등이 인접해 있다고 하는데 거리가 바로 아주 가깝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항철도 운서역 및 제2경인고속도로 영종대교, 인천대교가 인접해 있다. 그리고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미래 가치가 되는데 영종도 같은 경우에 오랜 기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관심? 네, 청약이 저조한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글쎄요. 네,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살펴본다면 파라마운트 테마파크와 제3연륙교 개발 예정이다. 나와 있는데 파라마운트 테마파크가 완전히 확정이 된 건지는 제가 아직 네, 체크를 해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부동산은 미래가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한번 꼼꼼하게 개인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네, 좋아 보이고요. 인터넷 지도에서 살펴본 네, 현장 위치입니다. 뭐 활주로에서 아주 뭐 멀지 않네요. 보니까 그리고 인천대교에서는 아주 가깝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운서역까지 거리를 한번 체크해 보니 도보로 1.9km 나오다 보니 버스를 이용해서 운서역을 이용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번에 가까운 초등학교가 인천 운서 초등학교 780m로 가깝진 않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변에 현장 뭐 한 군데만 살펴보니까 작년 10월에 분양한 운서 SK뷰 스카이시티 그러니까 1차가 되겠죠. 그 당시에 84 타입이 한 3억 8천 정도에 공급을 했고 1순위 경쟁률이 0%대다 보니까 상당히 저조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가 8월부터 민간 택지가 분양가 상한제 뭐 예정되어 있다 보니 그 전에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글쎄요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있을지 네,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대부분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이 되었는데 개중에 좀 빠진 곳이 있죠. 김포, 파주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의 초월읍.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초월역 주변에 공급 예정인 광주 초월역 한라비발디 현장이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청약 일정이 언제 나올지 원래 6월이었었는데 지금 7월로
네, 오픈이 되어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한번 시행사에 한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봅니다. 왜냐하면은 네, 초등학교를 바로 끼고 있는 그런 단지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규제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 현장이 귀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청약이 언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네,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소울TV였습니다.